네, 오늘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올 걸로 보입니다. 다음 주에 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도 나왔습니다.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. 안수진 캐스터 전해주시죠. 네, 현재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서울의 하늘은 잠잠하지만 이렇게 전남 완도항에는 살짝살짝 비가 내리고 있고요. 안개도 짙게 낀 모습입니다. 자세히 레이더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요. 현재 비구름은 남부 지방에 살짝살짝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. 지역별로 편차가 좀 큰 편이어서 대부분 강수가 5mm 안팎으로 약하게 내리고 있지만 여수에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. 이 전남 섬 지역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. 비는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. 전남 남부지방에 최고 60mm 이상, 그 밖에 남부와 제주 지역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. 내일 오전이 되면 충청과 호남 등 서쪽 지역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오후면 전국 곳곳에 내리겠고요.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낮부터는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기온도 오릅니다.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1도로 어제 낮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. 남부지방은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. 대기 중에 습도가 가득하다 보니 오늘 아침 이렇게 내륙 곳곳에 안개 낀 곳 있어서요.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. 남부지방으론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일요일에는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초에도 비가 내리는 날이 잦겠는데요. 이때 꽤 강한 비가 예상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